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이제 영적 보배들, 영적 아주 특출한 자산들이 있는데, 다녀놓으면 담임 목사님께 보여주시는 진리죠. 예, 진리 말씀인데, 저는 그 다음에 너무 귀하다고 여겼던 게 바로 사랑하는 교회에 임해 있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이 거처 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서 주님께 집중만 하면 이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주 여러분이 전심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부른다면 누구나 이곳에서 주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격려하실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무조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또 사역 시간이나 집회 시간이나 뭐 기도회나 와서 앉기만 하면,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맛보아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요.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요,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이요, 기쁨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졌어요. 과거에는 제가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집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 기간에도 정말 이 특별 기도회만을 위한 이렇게 따로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 시작될 즈음에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미리 기도로 준비해라. 네가 사역하면서도 물론 나를 경험하지만, 나를 맛보지만, 그러나 네가 특별하게 나와 독대하면서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심령이 먼저 갈려야 된다. 네 마음이 먼저 내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영적 상태로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성도님들을 섬겨야 내가 제대로 역사할 수 있다.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무조건 제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주님이 작정하고 임하여 계시더라고요.
첫날부터 주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했고 주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간시간 저에게 각가지 방법으로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어요. 더 깊이, 더 깊이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알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어요.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드렸던 감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발짝 걷고 감사드리고 또 몇 발짝 걷고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그 손길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주님의 그 정말 애틋한 그 음성 또 주님의 심장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일 나눠주신 담임 목사님 그 루비 그 꿈 내용도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너무 보배롭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놀랐어요. 첫 번째,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 기도의 첫날. 아직 저녁은 시작도 안 됐죠. 제가 낮에 미리 와서 본당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제 심장을 교체시키시더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시켜주면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네 안에 부어진 나의 사랑이 이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너무나 생생하게 새롭게 심장이 교체되어지면서 정말 제가 시간시간 이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있었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그렇게 저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지금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 손길로 조각하신 거예요. 빚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온전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아주 성결한 그래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진짜 참된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인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더
새로워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주시려고. 전 달리 이해가 안 됩니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도 또 모든 기도의 시간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제가 한 분 한 분을 대부분 안수하기 때문에 가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울부짖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도록 이루시도록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온전히 희생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는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의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성취시켜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채워주세요. 그 부족을 채워주세요. 그 불완전함을 더 온전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박세영 목사님 그 중고등부 설교도 너무 가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유치부부터 뭐 영아부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나중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면서 그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곧장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저는 그래서 정말 이 1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차 때는 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도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작정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순종하니까 특별기도의 그 감동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신 대로 네, 작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 내일 모레 끝나요. 그러나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2월은 성경 통독 대회를 할 것입니다. 예. 1독이 최소예요. 미니멈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경 통독에 또 전념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서서 사역을 했으니까 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예. 발목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예. 이제는 조금 무리가 왔어요. 그런데 12월은 계속 담임 목사님의 저서,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 담임 목사님 저서와 성경을 계속 통독해서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진리를 통해서 또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더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우리의 또 심령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껏 또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1월 4일부터 1월 31일 마지막까지 또 특별기도 2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월은 뭐 할까요? 또 성경통독. 담임 목사님 저서 읽기와 성경통독. 그리고 3월은 또 뭐 할까요? 예, 4월이 이제 총선이죠. 그때 또 3차. 예, 이제 그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이 나라의 판세가 바뀌도록 정말로 불법의 세력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 나라 정부를 끌어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미스 이글소스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1순위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명료한 진리의 빛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기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부으실 수 있는 모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더 준비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또 기도로 성령님께 계속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사역을 받으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들 더욱 큰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것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너무 설레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고 느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학 교육자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은 헌신하거든요. 대가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여러분이 감수하고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희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맛보실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도 저는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감동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도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함께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를 이해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지만 가족들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고 정말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그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올무에 걸린다면 거기서 끌어내실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나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나를 품으실 수 있는, 나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그 문제,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강 목사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눈을 돌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역시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도움이 누구에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을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되게,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작정하세요. 이 저녁에 작정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난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가족들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책임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달라고. 끝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오직 나를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리라. 이 일이 되면, 이 일이 되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죠? 세상 권세, 세상 어떤 영향력 있는 세상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한없이 한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타협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딱 결단이 돼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안 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가 전부 삼겠다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수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든지 자기의 실력이든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든지 그것들을 계속 내가 붙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두고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임하실 거예요. 모략과 재능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절대로 절대로 주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 무엇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리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희생하고 섬기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창조주이시, 전능자이시, 구원자이시, 하나님이시,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빈핍합니까? 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없어서 안 돼서 길이 안 열려서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인생을 의지하고 결국은 없어진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시나요? 너의 아버지는 나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네가 무엇을 의지하는? 너는 무엇을 바라보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왜 엉뚱한데 손을 내밀고 그래서 거절감 때문에 왜 낙심하고 왜 아파하고 왜 신음하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세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아닌 다른 것을 찾았을 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진짜 너를 위하는 자는 누구이냐? 진짜 너를 살리기를 원하냐?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너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너로 승리케 해주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이 시간 결단하도록 확장되도록 주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안기세요.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 나의 참 아버지시. 심령으로 부르세요. 응답하시는 아버지, 즉시 반응하시는 아버지세요. 즉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되실 것입니다. 우편 그늘이 되실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을 전부 삼으시오. 주님을 전부 삼으시오. 오직 주님의 도움만 바라고 의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도움을 하시오.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심령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더 깊이 계시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로 들어가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불신의 세력들을 파쇄하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끈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약간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영원한 보호자요. 참 아버지이신 그 주님께로만, 그 주님께로만 달려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께로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아버지의 세상을 구하는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완전히 다 끊어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 물부터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물부터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을 찾으라고 자신을 또한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만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리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만져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를 흘러주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에 반응하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깨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주님 단한 사람도 놓치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모든 심을 주님, 우리와 얻은 자원들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과 주님의 모든 중고등 학생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부르심에 모두 합사하여, 하나님 모두 합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은혜를 통해 수많은 영원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을 이 아들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큰 뜻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기도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기다려주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새롭게 되고 그 온전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리아소야 가라만 나가라만 기리아소야 가라만세 런가나 기리아소야 가라 기리아소야 가라만 나가라만세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를 낼 수 있도록, 그 누구만 아마로 내가 그 누구만 아마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끝을 여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 받을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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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는지,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오셨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주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당신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은혜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게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전부로 삼고 살 것입니다. 그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이 값지고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영광스러운 통로로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딸이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는가? 그신 아버지의 사랑 나는 신뢰하며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신뢰하며 주님 흔들리지 않으며 갈 것입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비워지게 하시고 깊은 갈망, 더 깊은 배고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내 존재, 내 세포 하나까지 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나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갈망으로는 나는 이 영광을 담을 수 없기에 내 갈망이 얼마나 얕은지, 내 갈망이 얼마나 허접한 갈망인지,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갈망이 더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 내 이 너무나 얕고 얕은 이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더 깊이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부으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부으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밤도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밤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그 사랑에 나는 녹아내리고 내가 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심령이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물렁듯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다 내 자신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의 끊기고 진한 사랑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뜨려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이처럼난 이처럼난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마음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분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참된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언제나 나를
그 품에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신 것이 강력하게 믿어지는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내게 부으시옵소서. 내가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세상 그 누구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의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이시며 우리의 모든 충분한 아버지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실이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안에 아버지와 완전히 채워지고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픔 아니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슬픔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야 내가 어디에 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 무엇을 도움으로 삼으며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만을 의지할 삶 반드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아버지 나의 참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내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크신 발로 지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발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참아버지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는 강력한 믿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신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그 품 안에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외치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전적으로 바랄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의 그 손과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손을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새 이름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들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능력의 길로, 그 엄청난 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경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이끄심의 소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지침으로만 다시 느껴 세우고, 주께서 일으키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걷고 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철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것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시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과 원을 버린 것을 멈추고, 그 모든 어둠에서, 그 모든 죄악함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들, 주님이 어떠하신지, 주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들,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하는 자들, 우리를 살리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무나 원하시는, 우리들을 느껴 세우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주신 주님을 우리의 돕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새 이름을 행하시옵소서. 이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세.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시는 때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주님 앞서가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발자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만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충만하고 행복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세임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고아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불붙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고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마음들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했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여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전능하신 사랑의 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껏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Yeah.
통해서 자신에게 열방된 삼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에게 목마름의 안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에게 갈망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리안소 여겨라, 기리안소 여겨라, 기리안소 기리안소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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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전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넘이기를 높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이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주님의 원수된 자로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넘이기니 주님 그 사랑의 관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관계하심을 인생가는 다른 차원에서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만지시 주의 그 새롭게 하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맛보아들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쏟아 부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통령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의 경쟁의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땅의 각계각층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기 가운데로 이 대한민국이 돌파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저희가 더욱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녀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교육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릴 때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외치며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녀로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암을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자녀의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히 저희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고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북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자녀들의 외침을 아버지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외쳐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새롭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고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손이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산이 아리아 바라바라 사바라바야바야바야 사바라바 나바라바야바라바라 사바라바야바야바야바 나바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비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스코리아레리 우리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바세 주님의 기회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내 동역과 위정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덮으시사 하나님께서 이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부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힘에 불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의 공격들 이 땅을 향한 모든 공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화 될지어다. 주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악한 자가 무너뜨릴 수 없도록 주님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을 성각으로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새 힘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나가 모든 계획들 이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우셨던 그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뜻들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게 될지어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지어다. 저희가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합심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물받듯 부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큰 부르심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심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청년분들을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하는데요. 30세 이상 되시는 제1청년부에 속하신 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 되시는 제1청년부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안수로 섬겨드릴 것입니다.
안수상자분들은 앞쪽으로 빠르게 오셔서 우리 청년분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 제1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빠르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큰 부흥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부흥으로 하나님 임하시고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섬기고 북한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니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은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돌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마음과 하나님, 하나님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꿈 부어주신 이 꿈이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이 하나님, 하나님 전체 사랑하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 꿈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하나님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한 명의 하나님 아이부터 노년의 늙게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다 품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사랑하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것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품 꿈을 꿈고 하나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목사님과 같은 품을 꿈고 같은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곳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없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없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의 가치를, 하나님이 다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진 그 꿈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불타는 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이 하시니 끝없는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불타는 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지금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는 무상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을 구합니다. 주님의 꿈을 구합니다. 이것을 내가 온 삶으로 품게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리 목사님과 같은 꿈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걸음을 걷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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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내게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으로 안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곳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꿈을 저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입니다. 사랑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짜 루비를 진짜 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입니다. 아버지의 꿈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꿈이 보입니다. 아버지 이곳을 저희가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루비를 가진 진짜 루비를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사라바라바야 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이아라바야바야바야바야바라바라바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영원 사랑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성경의 새 바람이 주님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을 보는 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듣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심령의 눈을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단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심령 주님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왕국이 아닌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원과 열망을 그 심령에 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그 뜻이 주님 각 사람 각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각 사람에게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충만케 되어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꿈과 소망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하여 또 전심으로 방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아프리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대륙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역사의 통로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프리카를 위하여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아프리카 땅을 뒤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한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온전히 주님께로 또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목적을 저희가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 있는 이슬람들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하나님, 그 이슬람이 다 드선들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시작입니다. 열방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러 열방들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프리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동일하는 대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비 진짜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프리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하나님,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물결이 이 전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물결이 하나님 전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진리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성원 목사님 가운데 그 하나님 아프리카 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그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나 배나 더하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성령이 하나 된 하나님 끝나지 않은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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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가 통째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그냥 하나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주님, 그 땅을 주님, 주님
정말로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의 그 하나님 귀한 영혼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랑받은 사랑하는 교회의 그 귀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특별히 하나님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그들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품을 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0분간만 집중적으로 방언하고 우리가 나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심장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계절입니다. 베라스카라바 다우슈드 바스갈라이.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아버지의 그 심장 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덮으시고 아버지 회복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심장을 붙잡고 그 심장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